안녕하세요 여러분, 지젤입니다. 네, 오늘은 지젤이 협찬 제품을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간만에 3D 프린터 은박싱 영상을 한번 가지고 나오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저번처럼 절반 협찬 받은 게 아니라, 네, 제품 회사는요, 이거 안 써져 있어 있는 웃기는 애들이네. Flying Bear. Fly. 커뮤니티에서는 날곰이라고 흔히 표현이 되고 있는데, Flying Bear 회사의 여러 가지 제품들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슬금슬금 풀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이번에 협찬 받은 제품은 고스트 5입니다. 유령 5, 귀신 5, 뭐 마룬 5 친구인가? 네, 여튼 뭐 이런 3D 프린터 협찬 받게 되는데요, 여러분들도 뭐 당연히 궁금 1도 안 하시겠지만 박스 사이즈를 알려드리자면은 가로 50, 세로 50, 두께는 30이 안 되는 적당한 박스가 왔어요. 이번 제품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직배송으로 날라와가지고 뭐 중국에서만 이런 패키지로 오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수분 같은 게 닿지 않도록 테이프를, 야 이거 얼마나 두는 거냐, 징하게도 둘렀습니다. 짜잔. 우차. 매뉴얼이 제일 먼저 우리를 반겨주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고스트 5 같은 경우에는 이미 외형은 다 보셨겠지만 챔버라기에는 조금 노출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제가 최근에 그 3D 프린터 챔버를 제가 직접 이케아 라크를 통해서 만든 적이 있었는데 개조가 좀 쉽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드는 그런 뚜껑입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바로 기판이 싸져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되겠죠. 터치 패널도 이렇게 보이고요. 전원이 이 안쪽에 SMPS가 같이 있는 일체형 타입인 것 같습니다. 상당히 정리하기가 깔끔할 것 같은데요. 프레임 부분, 리드 스크류, 두 개의 연마봉이 보입니다. 패키지가 엄청 두꺼운 걸 쓰고 있어가지고 뭐 던져지거나 그러지만 않으면은 안전할 것 같아요. 히팅 배드가 포함되어 있는 배드가 나왔는데요. 기본이 아주 탄소 유리 배드로 되어 있는 게 너무 마음에 듭니다. 네, 개인적으로 탄소 유리 배드를 상당히 좋아하고 있는 입장이어가지고 이거 디폴트가 이거다 보니까 너무 마음에 들어. 귀요미 사이즈의 샘플 필라멘트, 연마봉에 들어갈 만한 베어링, 그리고 한 층을 더 없애고 나면요, 전원 케이블, 부품, 전선, 케이블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노즐 부분인 것 같은데요, 브로어 팬으로 불어주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냉각 효율도 상당히 좋을 것 같지 않아요? 무엇보다도 이게 헤드가 가볍게 되어 있을 것 같아가지고 고속 출력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아, 깔끔하다. 그리고 이번에 사용되는 듀얼 드라이브 익스트루더, 듀얼 드라이브로 되어 있어요. 양쪽에서 동시에 굴려주는 아주 훌륭한 친구라고 소문이 나 있는 친구죠.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플라스틱이라서 조금 괜히 찝찝해요.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서브 모터가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안에 내용물들을 다 끄집어내서 한번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본체가 있고요, 배드 부분이 있을 거고, 좌우 뒷면 가릴 수 있는 칸막이, 익스트루더랑 프린터의 상판 부분, 연마봉과 리드 스크류들, 그리고 뭐 기프트, 기프트인데 뭐야 이거 몰라. 기프트, 선물, 레갈로, 개시 no. 조립할 때 사용될 만한 그런 렌치들이 들어있는 간이 공구들. 자, 그러면은 빠르게 조립을 해보도록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죠. 사실 플라잉 베어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채널에도 조립하는 방법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런 영상들을 막히면 한번 참고해보도록 하고, 조립 매뉴얼 자체는 크게 없는 거 보니 유튜브 동영상을 참고하라는 내용 같아요. 자, 그러면은 여차 저차 의차 저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둥을 좀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벌써부터 단점이 하나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공구의 퀄리티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어가지고 이게 돌리는데 상당히 좀 힘드네요. 솔직히 어느 정도 메이커 활동을 하신 분들이라면 괜찮은 수준의 렌치가 있지 않으실까. 끝쪽 모양이 볼 타입이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저처럼 이렇게 기둥을 같이 돌려주는 식으로 하면은 조금 나을 것 같습니다. 야, 이거 뭐가 문제가 있는데? 좀 뻑뻑하다 싶으면 구멍을 충분히 넓힌 다음에 넣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야, 여기에 맞는 거 안 줬는데 얘들이?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고. 이거는 뭐 실수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건 좀 파악을 좀 해볼게요. 일단은 뭐 제가 공구는 있으니까 그냥 제 수공구를 좀 챙겨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지, 바로 이거지. 이제 상판을 올릴 차례인데 영상에는 설명이 잘 나와있지 않은데요, 얘를 어떻게 고정을 시켜야 되는지 약간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냥 쑥 빠져버릴 수가 있거든요. 각 기둥의 한 이쪽 지점을 잘 보시면요,
여기 나사산이 나 있는 이 양쪽 꽃이 내 귀퉁이에도 이렇게 다 존재하는데 턱에 이렇게 걸치는 형식으로 얘를 올려주시면은 아래로 쑥 꺼져버리지 않고 어느 정도 고정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거든요. 자, 걸치고 잘 걸쳐놔야 됩니다. 이거 잘못 조립하다 보면 쑥 빠져버리면 이거 다칠 수 있겠죠? 이 녀석이 언제 떨어질지 모르니까 내 귀퉁이 특히 한쪽이랑 맞은편 대각선 쪽을 먼저 고정을 시켜준 다음에 작업을 하는 게 안정적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스풀 홀더가 너무 짧아가지고 저는 이렇게 잭 까는 친구만 될 줄 알았는데 제가 다 쓴 보빈 하나 가지고 왔는데 네 의외로 사이즈가 잘 들어가요. 네 여러분들 이렇게 만들어 보는데 성공했습니다. 뭐 아직 스위치도 한번 올려보지 않았는데 SMPS가 230쪽으로 되어 있는 것을 반드시 확인하고 전원을 넣어줘야지 시작하자마자 폭발시키지는 않겠죠. 자 전원을 연결했고요. 스위치 온오프가 앞에서 되지 않는다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인데 어쩔 수 없죠. 뒤쪽에서 스위치를 켜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이딴 식으로 풀컬러네요. 자 그러면은 허밍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 TMC 드라이버가 장착이 돼가지고 상당히 조용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Z축은 좀 소리는 나네요. No? 그러면은 종이 한 장짜리 손 레벨링을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고 기본적으로 주는 USB 안에 출력물이 들어있을 것 같거든요. 그거를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벨링을 다 맞춰가지고 이번에 프린팅 준비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PLA 필라멘트를 이용해서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로 플라잉 베어 고스트5의 기본 BMG 익스트루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듀얼 기어로 힘차게 밀어주고 있는 그런 친구인데요. 바로 연결을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뒤쪽에는 센서가 달려있어가지고 필라멘트가 다 떨어졌거나 그럴 때는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기능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자, 네 이렇게 불이 들어오죠. 네 이렇게 로드가 깔끔하게 힘차게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샘플 파일을 한번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D카드 슬롯은 우측에 이렇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렇게 컴퓨터랑 유선으로 연결할 수 있는 케이블도 있는데요. 사실상 이 프린터는 와이파이까지도 무료되기 때문에 개꿀이라는 점. 프린팅! 스크류! 앤 너트! 야 이거 하나 넣어놨냐? 아이 치사하게 선택을 하고 컨펌. 자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튼 잘 기다려봐서 이 친구는 열심히 타임랩스로 찍고 있습니다. 지금 브림인지 라프트인지 스커트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스커트 같은데요. 스커트 까는 거 속도 자체를 일부러 이렇게 낮게 G코드를 설정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결과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일단은 이게 조금 좋은 점이요. 네 지금 프린터가 꺼지지 않았거든요. 짜잔. 그런데 지금 뭐라고 해야 되죠? 약간 슬립 모드? 지금 프린팅이 다 끝난 시점에서 원래 다른 제품 같은 경우에는 막 팬 소리라는 거 윙 이렇게 소리가 나오고 있었는데 이 친구는 자기가 꺼져버린 줄 알았어요. 그 정도로 많이 조용한데
맞죠. 이야, 역시 탄소 베드가 진짜 좋은 점이 식은 다음에 이렇게 정말 잘 떨어지는 게 너무 장점인 것 같아요. 아, 내가 이래서 탄소 베드를 너무 좋아해. 결합을 한번 바로 해보도록 할까요? 오, 이야, 슬라이싱이 상당히 잘 되어 있는 이런 모델링 파일이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오, 정말 잘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별다른 세팅 없이 손으로 레벨링을 적당하게 끝낸 수준 치고는 상당히 저는 잘 나온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아까 전에 말한 도마뱀 지금 두 마리가 이렇게 얹어져 있는데요. 일단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야, 내가 이래서 진짜 탄소배드를 오, 안 좋아할 수가 없어. 이야,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진짜 사람 움직이는 것 같아. 야, 니도 나와라. 야, 이거 진짜 탄소배드 씻기만 하면은 이렇게 훌륭한데 왜들 안 쓰십니까? 심지어 지금 사용한 필라멘트 있죠? 이게 정말 제가 거짓말 1도 안 붙이고 2018년도에 행사 같은 거를 다니기 위해서 제가 샀었던 컬러예요. 게다가 제가 뭐 진공 포장이라든가 이런 거 절대 1도 없이 그냥 방치한 친구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마 수분이라든가 이게 많이 먹었을 텐데도 지금 진짜 와, 세상에 이거 보세요 여러분. 아니 이게 뜯은 지 3년 된 필라멘트로도 이렇게 잘 나올 정도로 퀄리티가 상당히 좋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 야, 이거 너무 좋다, 프린터. 게다가 프린트가 다 끝나게 됐는데 꺼진 게 아니거든요. 제가 많은 프린터들을 사용해 본 건 아닌데 큐비콘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전원이 들어와 있으면 뭔가 팬이 도는 소리가 나는데 이 친구들은 볼장 다 프린터가 봤으면은 불필요한 전원을 다 없애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아무 소리 안 들리거든요. 전원이 있고 없고 차이가 없을 정도로 소음이 아예 없다라는 것도 전기 전략에 대해서도 상당히 강점이 있는 친구 같아요. 그리고 뭐 종합적으로 제가 한번 사용을 해봤는데 다른 프린터에 비해서 뭔가 외관이라든가 이런 게 견고하고 뒤틀림 같은 게 없는 이런 구조예요.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타입의 3D 프린터인 건 사실입니다. 한쪽에만 힘이 받쳐져 있어가지고 하중 때문에 배드 전체가 휘게 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런 옛날에 마네킹이라는 3D 프린터처럼 앞쪽이 이렇게 처지게 되는 그런 3D 프린터들을 제가 되게 싫어했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그런 것 1도 없이 깔끔하게 잘 나옵니다. 야, 이거 너무 재밌다. 간만에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3D 프린터를 하나 찾은 것 같습니다. 물건이구만 이거. 3D 프린터 언박싱 영상과 리뷰 영상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친구가 딱 봐도 이렇게 앞에 전면부랑 위에 부분만 맞게 되면은 이제 챔버 형태로 훌륭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 부분을 한번 업그레이드를 하는 영상을 좀 준비를 하겠습니다. 3D 프린터 많이 사용해보고 경험이 풍부한 메이커 다운쌤 채널을 추천드리면서 이번 영상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지질이었습니다. 예스! 쫙!